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저희 집 김장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배추는 절인 배추를 주문해놨고요. 양념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김장을 1년에 두 번 하거든요. 설 쉬고 나서 한 번 더 합니다. 그때 한 김장은 여름까지도 또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누어서 하는 게 저는 편하더라고요. 양념은 지금 해두셨다가 냉동실 넣어놨다가 그때 녹여서 바로 쓰셔도 되고요. 그때 또 다시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는요, 제가 항상 해마다 칼치김치를 담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칼치 온마리 젓갈을 샀습니다. 칼치 통째로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저는 믹서기에 갈아서 그냥 쓸 겁니다. 김치 담으실 때 젓갈의 그 진한 맛을 좋아하시면 생으로 갈아서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멸치 육젓도 괜찮고 생으로 쓰시는 거 괜찮고요. 젓갈을 너무 그 비릿한 진한 맛이 싫으신 분들은 끓여서 하시면 돼요. 새우젓과 이 칼치젓,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온마리젓을 못 구하시면 칼치 속젓으로 하셔도 돼요. 마늘을 까야 되고요. 또 생강도 준비했습니다. 저는 생강을 한 요만큼만 쓰겠습니다. 한 200g 정도 쓰겠습니다. 마늘은 너무 큰 것보다 이렇게 알이 작은 게 저는 더 좋더라고요. 알이 크면은 쪽수가 많이 나가는 게 많거든요. 차라리 이렇게요. 알이 작은 게 더 알찹니다. 요거는 의성 육종 마늘이기 때문에 딱 정확하게 6쪽이 나옵니다. 그렇게 크, 통이 크다고 해서 알이 굵은 거 아니거든요. 통이 큰 건 오히려 있죠. 쪽수가 막 열몇 쪽씩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건 오히려 더 잡니다. 손톱으로 까는 것보다는 칼로 하면은 이렇게 얇게 잘 까지거든요. 까면서 밑둥지도 잘라내고. 여기에 많이 까실 때는요, 장갑 뭐 끼고 하셔야 돼요. 매워요. 손이 아리거든요. 생강은 다 까놓고요. 물은 3리터고요. 그리고 100% 잡쌀입니다. 두 종이 컵을 씻어서 뚜껑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끓입니다. 근데 지금은 강불이고요. 나중에 끓으면 아주 약한 불로 해서요, 20, 30분만 끓이면 죽이 됩니다. 자, 이게 끓고 나서부터요, 제가 불을 완전히 약하게 한 다음에 30분 놔뒀거든요. 근데 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젖지 않아도 밑에 눌지 않고 죽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밥알이 다 퍼져 있으면 되거든요. 여기 다 됐고요. 보통 우리 김장할 때는 저는 왜 육수를 진하게 끓이잖아요. 멸치, 뭐 다시마, 북어, 머리 이런 거 끓이면 육수가 진하고 맛있는데요. 저는 원래 이렇게 제가 만든 천연 조미료 있죠. 자, 이거를 한 두 컵 정도를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 천연 조미료에는 북어 들어갔죠. 새우 들어갔고 멸치 들어가고 그리고 버섯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걸 끓여서 원래는 이렇게 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끓으면 이제 불을 꺼놓겠습니다. 절인 배추 두 박스 양념이거든요. 고춧가루는 저는 두 근을 쓰는데요. 1.2kg고요. 마늘도 지금 저는 믹서기로 커트를 많이 시켜요. 잘 안 돌아갈 때는 찹쌀풀 있죠? 끓인 거 그거 같이 좀 섞어서 갈으시면 돼요. 저는 1kg입니다. 이게 마늘. 무를 500g 갈았습니다. 잘 안 돌아갈 때는 찹쌀풀 좀 넣어서 같이 믹서기 돌리시면 돼요. 중간 양파 정도 되는 걸요. 한 두 개 정도 갈으시면 돼요. 이건 생강입니다. 갈았습니다. 이거는 대파 두 개를요, 송송 썰었습니다. 고추씨인데요. 고추를 빻을 때 제가 조금 따로 빼뒀던 거거든요. 고추씨가 이렇게 섞여 있으면 맛도 맛이지만 먹음직스러워 보여서 저는 고추씨를요, 잠시만요. 자, 종이컵 한 두세 컵 정도 넣을게요. 자, 그리고 저는 오늘 칼치인데요, 500ml 정도를 제가 담아서 믹서기에다가요 갈았습니다. 갈 때 좀 잘 안 돌아가서 이거 찹쌀풀 끓여놓은 거 있죠. 그걸 같이 넣어서 좀 갈았습니다. 칼치 젓갈 없으시면 일반 젓갈 다 괜찮습니다. 새우젓은 두 종이컵만 넣을게요. 찹쌀풀 끓인 거 있죠. 천연 조미료도 넣고 끓인 거 식혀놓은 겁니다. 거의 한 2.5리터 정도 되거든요, 양이. 여기 한 가지 제가 지금 빠진 게 있는데 청각을 불려서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 다져서 넣으시면 돼요. 제가 좀 원래 김장을 조금 일찍 하는 바람에 청각을 제가 못 구했거든요. 김장 담고 나서 청각은 나중에 넣으셔도 돼요. 나중에 이제 구하면 그때 넣을 생각이고요. 오늘은 청각 없이 바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갈치김치처럼 비린내가 좀 나는 김치에는 제빛가루를 또 섞기도 합니다. 좀 싱겁기 때문에 간을 좀 다하겠습니다. 멸치 액젓 한 컵 넣고요. 그리고 나머지 간은 소금으로 하는데요. 요 양념을 조금 저는 짭짤하게 할 겁니다. 절인 배추 배달 오는 게요, 그렇게 짜지 않게 배달 오거든요. 슴슴하게 배달 오기 때문에 간을요 조금 세게 해줘야 됩니다.
김치는 금방 담았을 때 간이 딱 맞으면 안 되고요. 금방 담았을 때 그 배추에 붙은 그 양념 겉도는 게 있죠. 그게 좀 짠듯하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 배추를 마저 절여지면서 김치가 맛이 들면서 맛있게 됩니다. 소금 간 좀 더 할게요. 전체적인 간은 좀 짭짤하게 하세요. 전 한 4스푼 일단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내 입이 싱겁다 싶으면요. 전 소금 한 스푼 더 넣을게요. 너무 싱거우면 안 된다는 거. 김치가 맛이 없어요. 약간 짭짤하게 담아놔야 맛있거든요. 저는 물엿이나 뭐 설탕 이런 거는 이제 김치 담을 때 여기는 안 썼지만요. 이렇게 금방 담는 김치나 막김치에는 쓰거든요. 혹시 배즙 이런 거 넣고 싶으신 분은 넣으시면은요. 조금 소금 간을 더 하셔야 돼요. 그게 들어가면 또 싱거워지거든요. 넣으셔도 됩니다. 그런 거. 됐습니다. 절인 배추가 배달 온 거는요 이렇게 통으로 두 쪽씩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큰 배추는 아니고요. 그냥 아담한 배추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요 하룻밤을 물을 뺐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거의 있죠. 여기 중간에는 간이 안 된 생배추처럼 아주 슴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을 좀 양념을 좀 짭짤하게 했고요. 이렇게 잘라서 양념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양념을 바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발라놓으면 꺼내 드시기가 좋아요. 고추씨를 넣었기 때문에 오늘 통깨를 뺐고요. 양념은요 바르시는 분에 따라서 많이 바르기도 하고 적게 바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같은 양념이라도 모자라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같은 양념이라도 엄청나게 많이 남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양념을 많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다 하셔도 돼요. 너무 적게 발라놓으면 싱겁거든요. 또 간이 어느 정도 돼야 되니까. 나중에 서로 섞이거든요. 그러면 됩니다. 김치통 제일 아래 칸에 들어가는 배추는 양념을 조금 덜 바르셔도 됩니다. 눌려서 간이 다 배이거든요. 그래서 김치통에 넣을 때는 이렇게 아래쪽에 넣으실 때는 나중에 드실 거니까 양념을 슬쩍슬쩍 좀 덜 발려도 돼요. 근데 위쪽에 넣는 거는 양념을 듬뿍듬뿍 바르시면 됩니다. 김치를요 통에 담으실 때는 이렇게 포기가 이렇게 잘 접혀지는 것도 있지만 저는 오늘 김 배추가 좀 짝달막하고 통통해서 잘 안 접혀지거든요. 그러면 굳이 접으려고 애쓰지 말고요. 아래쪽에는 양념을 슬쩍 조금 덜 바른 거를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넣으면 나중에요 이게 맛들면 시원하게 맛이 들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돼요. 그냥 이게 너무 통통하거나 너무 짧으면 안 접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넣습니다. 이대로 그냥 꼭꼭 눌러 놔두면 그냥 간이 그대로 배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위쪽으로 갈수록 양념을 듬뿍 바른 걸 넣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양념 많이 발린 건 위쪽에 넣는데요. 엎어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꼭꼭 눌러 넣어 놓으시면 한 개씩 위에서부터 꺼내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제일 위에만 이렇게 엎어 놓으시면 이렇게 담아서요 가득 채우셔도 나중에야 숨이 죽으면 쏙 내려가요. 내려가니까 이렇게 담아 놓겠습니다. 작은 통으로는 한 4-5통. 이렇게 배추 포기가 크진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요. 김장하는 날은 돼지고기 수육을 해서 같이 식구들 모여서 먹으면 아주 맛있는 칼치 젓갈을 넣은 김장김치입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며칠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제가 청각을 샀습니다. 저는 요게 한 300g이고요. 지저분한 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식으면 물이 많이 나오죠. 이렇게 씻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씻어주면서요. 이렇게 뭐 보면은 이런 거뭇한 뭉텅이 같은 거 좀 보면은 아 이거 먹는 거 아니구나 하는 생각 드는 거 붙어 있습니다. 이런 지저분한 거 좀 다 손으로 일일이 다 떼셔야 돼요. 지그러기 같은 거 지그러기 다 떼내고요.
이거 계속 이런 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열 번쯤 씻고 나니까요. 물에 불릴 필요도 없이 저절로 다 풀어졌습니다. 이제 이 정도 물이 나오면은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원래 처음 알았는 사실인데요. 이게 잘게 썰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게 약간 질겅한 성질 때문에. 물을 꼭 짠 다음에 비닐봉지에 싸서요. 냉동실에 넣어서 살짝 얼려서요. 썰면은 되게 잘 썰린다고 합니다. 구독자님이 가르쳐 주셔서 알았는데요. 혹시 이걸 썰기 힘드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오늘에 벌써 김장을 했거든요. 지난번에 버무려서 담아놓은 김치인데요. 제가 이걸 이미 늦게 제가 그때는 청각을 못 구해서 못 넣었거든요. 이렇게 늦게 넣을 때 넣거나 아니면은 청각에 그 왜 풀러져 있는 모습이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청각을 이렇게 꼭꼭 물 꼭 짜서요. 이 김치 사이에 있죠. 이 국물 속에 이렇게 박아 넣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박아 넣어 놓으시면 나중에요. 이거는 건져서 버리시면 돼요. 청각에 향이나 맛만 나오게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한 네 군데만 이렇게 국물 속에요. 꼭 눌러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꼭꼭 눌러 놓으시면 나중에는 국물에 청각 맛이 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놔두시면 돼요. 한 세 군데 넣어 놓겠습니다, 저는. 자, 이렇게 김치통마다요, 청각을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김치 냉장고에 다시 넣어 놓겠습니다.